오지엔이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가 아레나 경기장 거의 대박. 오지엔 대회하는 막 거기 가려고. 우리 완전 그거 같지 않아? 일산 유튜버 지금. 물로 화장한다고 합니다.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잘 때도 있는데. 아, 저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와, 어, 아, 저거, 아, 이거 얼굴을 박아놨네. 일단은 제가 마우스패드를 깜빡하고 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우스패드를 받았는데 일단 QCK 좀 작은 버전 같고요. 손목 그것도 안 들고 왔고요. 모니터는 그냥 BenQ 144 모니터인데 프레임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 일단 아까 컴퓨터는 좋던데. 방송 2분 남았다고 합니다. 방송 있으세요? 배틀그라운드 실력으로 너무나도 유명하신 두 분이에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목표 킬 몇 킬? 프로를 생각하면서 5킬을. 우리 눈쟁이는? 저는 딱 두 배 하겠습니다. 와! 프로의 두 배 하겠다. 여기서 나는 그 10킬 최소 찍겠다. 목표는 10킬로. 그렇습니다. 마을이 털려 있으니까 이쪽 파밍하고 우리를 닦으러 대기하고 있었던 친구 있어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왜 오도 안 해? 네가 오도 해야지. 님이 앞에 가면서 오도 하고 있잖아요. 그쪽이 빨리 가던지. 둘이 네 분이 살짝 생기려고 하는데요. 님이 오도 하시든지, 아 그럼 네가 빨리 가던지. 에미 사고 한 명 킬. 하나 에미 사고. 나무디 70. 아니 멀리서 양각 뒤 지금 4명. 나이스 같이 올라올 수 있나? 난 못 가 그걸로. 살 거면 지금 살려야 돼. 근데 피 채우고 살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김블루와 눈쟁이 이번에 우리 랜드마크 어디로 가겠다? 부트캠프 가겠습니다. 부트캠프요? 부트캠프요? 센터? 부트캠프를 가겠다고? 진심이야? 진짜 가? 부트캠프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아마 100만 팀 정도가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니야. 근데 여기 가면 싸우기 시작하면 다른 데들 다 모이니까 나갈 수가 탈출이 안 돼. 못 나가.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우리 머리 위에. 와. 한 명 더. 나이스. 아 저 이쪽을 안 붙었을 거 보인다. 밑에 발소리 안 가. 어차피 상대는 우리 잡기 위해서 할 거니까 여기서 계속 존버하고 있으면 3분 뒤에 본다고 해도 여기로 나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다 여기로 모을 거야.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한 곳에 오래 있는 게 사람들을 빨리 죽이게 만들 수 있어. 김블루 선수 앞에다가 5탄으로 하트 만들어. 아 팬들에게 보내는 사랑. 우리 팔로우들에게, 팬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바칩니다. 오,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돌아나가자, 동쪽으로 가자. 조심. 그런 부분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m면 멀잖아. 앞에. 앞에 어디? 마을? 마을 쪽에서 보였던 것 같은데? 잘못 봤을 수도 있어. 잘못 본 거 아닙니다. 잘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잘못 본 거 아닙니다. 뒤에 처음에 맞아요. 뒤에. 왜? 뒤에 뭐? 한 파티. 한 파티. 두 파티. 어려워요. 손수건이 좋아. 깨끗했어. 이러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본다. 또 와?
멀어요. 뭐야? 더워요. 그들이 옵니다. 피난할 때 이게 한번 그냥 총소리 들리거나 어디 냄새 나면 바로 다 와요. 혼자 남았고 눈데이가 이거 5승을 차지하려면 56명을 잡아야 됩니다. 55명. 뭐라고요? 예. 최종적으로 끝까지 숨어 있어야 됩니다. 숨어 있어야 돼요, 눈데이. 오란 캐릭터. 마무리 차. 마무리 차. 잠깐 마무리 차. 오 개꿀 개꿀. 남겨. 좋아. 매달 매달 그럼요. 네 매달. 어 개인 맞추. 어. 10킬 10킬 10킬. 어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맞게 맞게 맞게. 오. 우리 팀에 10킬 당했어. 야 10킬. 좋아요. 어 창문이 있네. 위험한데. 오른거. 우와. 우와. 술탄 술탄 들어왔다. 나와. 아! 아! 들어왔네. 아, 불을 닫는 것이 한 0.1초 정도가 늦었네요. 사실 눈쟁이는 목표를 너무 넓게 잡았나. 이거 어려운데라고 했는데 그걸 이 어려운 걸 눈쟁이가 해냅니다. 네.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이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한 말씀, 팔로워 분 팬분들께 한 말씀. 이번에는 우리 눈쟁이부터. 네. 저 눈쟁이 항상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다음 스쿼드 때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징 오늘도 화장실을 찍으면 안 됩니까? 루트로트 윤노트 지금 표정 자체도 약간 좀 뾰루퉁한 이런 느낌인데 좀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윤노트가 제가 쉬는 시간 잠깐 들으니까 한 선수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누가 그랬습니까? 예. 돌발 행동. 저랑 동갑인 친구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내용상 어떤 말을 그렇게 안 듣던가요? 일단은 파밍이 더 필요 없냐고 물어봤는데 재차 물어봤는데 네. 계속 집에 들어가서 파밍하고 싶다고. 3인칭이라서 왜 제가 속을 살았던 걸 이거 사방 다 같이 봐야 되나? 왼쪽 집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왼쪽 집? 자 그럼 그분을 연결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군지 말씀을 안 드려도 네. 스스로가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부끄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예.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 눈쟁이? 예예. 예. 저는 집이 보이면 네. 들어가고 싶습니다. 와, 저 진짜 완전 공감돼요. 아, 그렇죠. 네, 일단은 좀 안락한 곳에 좀 들어가 있고 싶어서. 아, 그리고 파밍도 좀 더 하고 싶고. 그렇죠. 저 집에 갔더니 M24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부 꿈이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더 안 듣고 마음대로. 아니, 그래도 좀 오더 따라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니, 조금만 갔다 오면 돼가지고 네. 좀 그 잠시 동안에 저희 파티원이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 테니까 저는 믿고 그 잠깐이면 되는데 오더가 기다려주질 못했다? 인내심이 좀 없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역시 동갑내기예요. 그렇다면 이번 두 번째 라운드는 오더를 김부로 눈쟁이 중에서 오더를 눈쟁이를 가서 눈쟁이가 오더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더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든지 눈쟁이의 이번 오더 2라운드 오더 포부 공약 한번 갑시다. 스쿼드 합쳐서 10킬 넘게 하겠습니다. 4명이서 10킬 이상 하겠다. 전략은 합쳐서. 일단 그럼 여포인가요? 적극적 버로우. 예. 그렇죠 그렇죠. 적극적 숨어있고 적극적으로 좀 숨어서 네. 적극적으로 숨는 전략. 효율적인 전략. 그렇죠. 네. 일단은 뭐 다수의 킬보다는 치킨이 일단 목표인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체크. 체크. 네, 완벽하고요. 완벽하고요. 네. 오더 목소리 제일 크게 들어야 되거든요. 사운드 괜찮고요. 자, 잠시 눈쟁이 오더를 연결을 해서 오더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쟁이 오더님. 네. 네, 이번 두 번째 라운드 전술 전략 살짝 공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적군이 찾아오게 만들어서 자기장에 약간 좀 도트 쪄먹어줘.
죽어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밀려 들어오는 적들을 다 때려잡고 그러면서 내려가겠다? 그렇죠. 반풀과 방풀을 역이용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매우 엄청 높이. 아 이거 자기장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먹을 거 많으세요 혹시 근데? 나이 하나. 술을 뽀뽀뽀 술 탄 거예요. 대민이 입었고. 어 저거 좀 지원 갑니다. 뭐야? 뒤에. 뒤에 잡고. 뭐야? 와. 나 한 명. 살림. 피자 부탁할게요. 사장님이 부장님을 구합니다. 뭐야? 반창님이네. 이거 서쪽으로 가면서 저희 차 구해도 돼요. 이로 걸어가면서. 아 노란핑?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바로 오다 듣자. 지금 끊기는 거 보니까 엄청 많이 모였네. 빠져나가면 돼. 네. 논쟁 전자가 지금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그렇죠. 3분 전에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경로 변화를 하면서 이거 태풍 와, 같아요. 예. 진짜로 움직이는 게 일사불란하게 진짜 오와 열이 완벽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선수가 알파카 선수 잡았었거든요. 아. 뒤로 돈다. 55. 해안가 두 명. 한 파티. 나 이거 먹는 거 막을게. 확인. 한 명 눕혔어요. 자기장 밖에서. 그렇죠. 와, 백십 더 트랙터 뒤. 완전 무조건 와야 돼요. 서쪽 봐야 돼요. 서쪽. 일단 스쿼드 여기 한 파티. 1교전? 3대 1? 3대 1이에요. 그럼 이건 굉장히 위험한데요? 3대 1이에요. 3대 1. 3대 1. 하나. 3대 1인데. 이제 이쪽에서 봐줄 수 있는 각으로 빤. 문성식. 아니야 다른 파티 붙었어. 못 잡아. 일단 여기 한 파티 있어. 달린다. 왼쪽 담벼라. 끝. 왜 오른쪽 트랙. 트랙터 라스트. 왼쪽 한 명 더. 자기장 밖에. 나이스. 논쟁 전자가 7킬을 차지합니다. 왼쪽 뒤. 너무 많았어. 진짜 많다. 뒤. 오늘 이 경기에서 오늘 이 모여준 모습 팬들이 또 많이 응원을 해줬거든요. 눈쟁이가 우리 팬들에게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팬분들 좀 기대하고 봐주셨는데 좀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으로는 좋은 모습을 크게 못 보여드려서 약간 죄송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한 판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두 분도 더욱더 많은 모습 그리고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많이 만들어 주실 거죠? 네. 네. 아, 안 만들까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이 끝났습니다. 와, 진짜 사운드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찌어찌 했습니다. 두 분은 사진만 찍고 가셨어요. 저랑 연락처 교환도 했지요. 저는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이따 사진 나한테 넘겨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지? 다음에 또 좋은 그런 그런 게 있으면 나 이렇게 머리 세트 해본 거 처음이야. 신기하다. 머리가 너무 떴다. 나 저희 클래쉬 다음에 또 뵙시다. 집에서 뷰. 다음엔 집에서 집에서 또 찍자고? 집에서 아 맞다 우리 1089 2089 그거 하러 가야지. 아무튼 저희는 왜 이렇게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나도 있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게임할 때만 멈춰 들어갔으면